자신이 말기암 환자라는 걸 그녀도 까맣게 잊은 듯 했다. 행복한 우리 가족. 행여 자신 때문에 아이들 한글 실력이 뒤떨어질까. 제시는 매일 아이들 교육에도 열심이다. 좋은 강아지.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? 좋은 엄마. 좋은 엄마? 네. 어떨 때 제일 좋아? 밥 줄 때요. 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자라나 어른이 되어가는 걸 엄마는 언제까지나 곁에서 지켜볼 수 있을까. 그런데 그날 밤 아, 네가 갑자기 아프소면 애들과 먹는 거는 거 과자처럼 음료수랑 챙겨서라고요. 만약에 아프면 너랑 싼 거 없어요.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면서도 갑자기 쓰러질지 모를 그 순간을 늘 대비해야 한다는 채씨. 행여 아이들끼리만 집에 남겨질 때를 위해 채씨는 모처럼 마음껏 과자를 고르게 했다.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났는데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 엄마의 얼굴엔 감출 수 없는 병색이 더 완연해져 갔다. 어느새 곤히 잠이 든 아이들. 채씨는 자장가를 부르며 오래도록 아이들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깊은 잠에 빠진 걸 확인한 후 무슨 일인지 집 밖으로 나온 채씨. 다시 혼자가 되고 난 후에야 참아왔던 고통과 기침들이 밀려왔다. 애들은 네. 엄마 같은 거 알고 있어요? 몰라요. 왜 말하고 있어요? 말 못해요. 아, 뭐 네가 말했으면 애들과 우리 딸이 9살인데 속상하고 학교에서 다른 생각이 나봐. 그렇게 딸한테 말 못해요. 이럴 때 친정 부모님이라도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. 모든 것을 오롯이 혼자 견뎌내야 하는 채 씨에겐 밤이 길고 깊어 보였다. 오늘은 항암 치료의 결과가 나오는 날. 두려움과 긴장감이 앞서는데 폐암이라는 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매우 심각하다고는 할 수 있는데 다른 분에 비해서는 아직 그 약에 대한 순응도 그 다음에 남아있는 체력, 활동도 이런 것이 아직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. 치료해서 끝까지 살겠다고 하는 의지라고 그럴까요? 놀랍게도 항암 치료의 결과가 희망적이라고 했다. 살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좋은 치료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채 씨. 그런 그녀를 위해 제작진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필리핀에 계신 부모님과의 화상통화. 따님이 되게 보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. 혹시 옆에 계세요? 예, 지금 아버님 예 바꿔드릴까요? 필리핀에서도 전화와 통신시설이 낙후된 오지에 살고 계시다는 부모님. 화면에 모습을 보이신 건 아버지였다. 울음 참았어요? 네, 참았어요. 걱정이 아버지. 글쎄요. 벅차오르는 마음도 잠시 더 늦기 전에 아들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성재 기다리마